자, 이제 베이식 두 번째 페이지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그랬는데 There are much people 그랬는데 much people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uch가 잘못됐죠. 그래서 much를 many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In the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는 놀이공원 알죠?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하는 곳. 자, Eugene is best my friend가 아니라 my best friend. 순서가 바뀌었죠? My 이렇게 소유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최상급 best my best friend. 그다음 Mrs. Kim 알맞은 것은 Mrs. Kim C가 아니라 is 못합니다. Is Mrs. Kim is a very good teacher. Good이라는 형용사가 명사 teacher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my mother, 우리 엄마는 is always, 뭐뭐입니다. 항상 busy, 바쁘십니다. 역시 주격 보어 자리,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Many old books. 역시 수량이 먼저 나오고 성상, 오래됐는지, 옛날 건지, 새 건지. So many old books, 많은 옛날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그랬어요. He is a doctor, he is kind 그랬으니까 그는 의사이다, 그는 친절하다. 그러면 두 개를 줄이면 he is a kind doctor. 그는 친절한 의사입니다. 그다음에 cheetahs are animals. 치타는 동물이고 they are very fast. 그들은 매우 빠르다 그랬으니까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Cheetahs are very fast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my father's glasses. 그것들은 우리 아빠의 안경들이야. They are expensive. 그 안경들은 비싸. 그래서 They are 그것들은 my father's 우리 아빠의 expensive glasses. 비싼 안경이야. 자, 그 학교는 매우 유명하다. 영작하는 거네요. 배열에서 The school. 그 학교는 이다. 그죠? 매우 유명한 상태이다. Very famous.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school is very famous. 너는 이 아름다운 흰 장미를 좋아하니? 그럼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이 아름다운 this beautiful 흰 장미 white roses 이런 식의 순서로 오면 되겠죠. 지시사가 먼저 오고 아름답다 아니다 이런 상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색깔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흰색 장미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래요. Amy is little my sister. 그죠? little my의 순서가 my little sister이래야 되겠죠. 제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that the man over there? do you know tall the man? 이상하죠? do you know the tall man? 저큰 남자. 그래서 관사 뒤에 형용사 tall이 이렇게 정관사 뒤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do you know the tall ma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키큰 남자 아니? 이렇게요. 자, 우측으로 가서 가로 안에 잘 맞은 거. He is walking. 그는 걷고 있다. 근데 어떻게 걷고 있다? 이 동사 걷고 있다를 수식해니까 부사가 오는 거죠. Slowly.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Don't come to school. 학교에 오지 마라. 늦게 오지 마라. 그래서 late. 늦게. 늦은. 여기서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건 최근에고 얘는 늦게니까 late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y sing 그들은 노래한다 어떻게 very well 아주 잘 노래한다 뒤에 부사를 앞에 very라는 부사가 수식하는 형태죠. 그의 머리는 너무 길다 his hair 그의 머리카락은 is 이다 too long 너무나 긴 상태이다. 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탐은 get up 일어난다 early 일찍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런 어순으로 오면 되겠죠. 그는 야구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는 he 좋아한다, likes 뭐를 야구를 baseball 얼마나 very much 아주 많이 이런 식의 어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잘 맞은 말을 고르시오. Mary는 is입니다. A very 또는 well clever girl 아주 똑똑한 소녀. 그럼 clever이라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는 very. Very clever girl. 아주 똑똑한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get up? 너는 일어나니?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니? Early가 되고요. 늦게 일어나니? 그럴 때는 Lately가 아니라 Late라 그랬죠. Late가 늦게고 Lately는 최근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listen to the news. 뉴스를 들어라. 어떤 뉴스를요? 근데 어떻게 들어라? carefully, 주의 깊게, 신중하게 뉴스를 들어라. 부사가 들어라라는 동사를 꾸미겠죠? 자, 알맞은 것 고르고 우리말 뜻. She is, 그녀는 happy, 행복한 상태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동사의 주격 보어 자리. 형용사가 오죠? 그녀는 행복하다. 그다음에 마이크는 a boy.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smart. 이 형용사가 명사 보이를 꾸며서요. 똑똑한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they 그들은 are입니다. student 학생들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 명사 학생들을 그시 꾸며줘서요.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he 그는 is 친근하다, 다정하다. friend라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서요. 다정한, 친근한. 그래서 그는 친근하다, 친구처럼 다정하다. 자, 이게 베이직 두 번째 페이지. 네, 문제 풀이였습니다.